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은 병원 방문이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보호자가 있어도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경기도가 환자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특히 대상자 제한이 없어 더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슬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양 균형은 오히려 더 좋아진 것 같은데 혈당 조절만 조금 더 하면 될 것 같아서 일단 아이스크림 끊고 의사와 간호사가 환자 상태를 면밀히 살피고 보호자에게 유의사항을 전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병원이 아닙니다. 환자가 생활하는 공간입니다. 이는 경기도에 찾아가는 돌봄 의료 서비스입니다. 의료진이 환자가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당뇨 등 지속적인 진료와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주 병원을 찾아줘야 하는데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은 혼자서는 도저히 병원 방문이 어렵고 보호자가 있어도 함께 병원에 가기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학교 다니는 아이들을 불러와서 여기를 지키게 하고 병원을 가야 돼요. 근데 아이가 안동에서 학교를 다니거든요. 너무 멀잖아요. 이에 경기도에서는 올해 2월부터 찾아가는 돌봄 의료 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돌봄 의료팀이 서비스 신청자의 집을 방문해 진찰과 처방, 생활습관을 관리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 서비스와 연계도 합니다. 환자의 생활 공간으로 찾아가기 때문에 병원 진료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발견하며 치료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환자분들이 지내고 계시는 어떤 그런 삶의 현장을 보게 되는 거니까 병원에 와서 볼 때는 문제를 가지고 와서 정리를 해서 저에게 알려주시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제한이 있죠. 저희가 찾아갔을 때는 그분들의 환경적인 면을 더 보게 되죠. 수원, 의정부, 파주 등 6곳에서 운영을 시작했고 7월부터는 고양, 화성, 시흥에서도 서비스를 시작하며 총 9개 시에서 시행 중입니다. 특히 장기요양 등급자 등 대상자를 따로 구분하지 않는다는 점이 기존의 재택의료와는 다릅니다. 즉, 거동이 불편할 경우 도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여러 진료과가 있고 응급실이 있는 병원을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응급 상황 시 연계도 빠릅니다. 중앙의 시범 사업은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이지만 저희 경기도 찾아가는 돌봄 의료 사업은 병원급 입원실이 있는 그래 진료과가 여러 개가 있는 병원급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 집에 가서 진료를 받다가 진료 입원이나 이런 것이 필요할 때 연계가 바로 되는 시스템입니다. 찾아가는 돌봄 의료 신청은 서비스 운영 중인 수원, 파주, 화성, 시흥 등 9개 시 지역 병원에 전화로 신청하면 됩니다. 경기도 의료원 소재지 수원, 이천 등 6개 시와 7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고양시 일산보건병원, 화성시 동탄시티병원 등이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 1인 가구 증가에 대응하는 찾아가는 돌봄 의료로 누구나 건강한 경기도를 기대해봅니다. GTV 뉴스 이슬비입니다.